숨고 못 왔냐, 아빠? 만나하고 있어요? 아, 괜찮은데, 목소리 크겠어요. 아니, 사실은 뭐 사실이 아니에요? 아, 사는데요? 아, 삼촌 주고 사는데, 대한민국도 한 건데. 아니, 나만은 저기 그리야. 세민이 알아봐. 그렇지. 빨리. 자,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아는 거. 어? 아이. 누구? 만담에 김상가시다. 만담에 김상가. 네. 이거래? 만담에 뭐? 네. 이거래? 네. 아, 내가 이걸 할게. 됐어요. 자, 안녕하세요, 상가다리 씨. 네, 문단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요즘 상가다리 씨 어디 계세요?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문단장 앞에서 만남하러 왔어요. 아, 그냥 사시는 곳이 어디냐? 나 사는데요. 아, 삼천궁 소년선수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천 안구도 주무로에 사는. 아, 그게 다 집이 아니잖아요. 주무시는 곳이 어디냐고요? 아, 자는데요. 아, 그럼 물어보는 말은 입을 속에서 합니다. 아, 사시는 곳이 어디냐고요? 나 사는 곳이요. 아, 그럼 진짜 그렇게 물어보셔야지. 내가 어디 사냐면은, 요 주부로가 여기 사거리 가면은 골목에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있어. 첫 번째 골목 길이 막혔어. 막혔어. 두 번째 골목 길이 좁아서 그게 안 다녀. 안 다녀. 세 번째 골목 딱 들었어. 우체통 있어. 우체통 있어. 우체통 빼 있어. 복도빼 있어. 그만큼 있어. 그만큼 옆집 뭐 정치 진짜 청담문지 커다란 대문지 사도바 반장댁이. 아, 반장댁이 사시는군요. 네, 미안합니다. 거기 살다가 이사갔어요. 어디로요? 어디 이사갔냐면요. 저 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 네, 그 친구의 형님이 있어. 그 형님의 아우가 있어. 그 아우의 조카가 있어. 그 조카의 할아버지의 손자 누이의 복잡해. 뭐가 복잡해요? 아, 좀 계산하기 복잡하죠? 네. 아, 이거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어디냐 하면은 네. 우리 내부의 장모님댁이. 내부의 장모님은 어디예요? 아, 다른 누구예요? 내부의 장모님이면 몰라. 아직 나이가 없어서 몰라. 몰라요? 나이 어서 불러. 아, 거기는 어머님 댁이잖아요. 가면서 내부. 아, 맞다, 맞아. 거기가 우리 집이로구나. 아, 그러면 어머님하고 아드님이 사시니까 모자지간에 사시는구나. 여보세요, 무슨 모자 장사 했습니까? 모자 없어요. 아, 촌수를 모르시네. 내가 촌수를 몰라요. 저 동생은 나하고 이천간이라고 따는데. 어머니하고 아들을 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하고 아들을 모자라고 그래. 네. 그럼 아버지가 딸을 벙거지라고 그래. 아유, 촌수를 모르시네. 내가 촌수를 몰라요. 저 동생은 나하고 이천간이라고 아, 동생이 있어요? 그럼 내 우리 동생 하나 있어요. 어떻게 동생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 동생이 아, 당신이 우리 집에 와봤어? 내 동생이 2층에 사는데 왜 밑에 있어? 밑에 있게. 아, 2층에 산다고? 네. 그러면 나중에 저기 동생이 몇 살이에요? 내 동생이요? 내 동생 금년 60이에요. 아, 그럼 저기 동생이 내 동생인데 금년 59살이에요. 아, 그런 법이 없어요? 아, 왜 그런 법이 없습니까? 치가 부다가 먼저 나왔구나. 이런 거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에이, 말이 돼요? 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 뭐 네. 잘하시는 거 없어요? 제가요? 네. 우리 애가 모자님하고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옛날에 화춘하의 잘끈잘끈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아,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럼 뭐 좋죠. 네. 아, 예. 아니, 그냥 할게. 그냥 합니다. 그냥, 네. 아침, 네. 영광, 내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별이 한성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무신 말로 넘어갔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러게 내 영광이라지. 마누라. 아, 왜 그래요? 위양껏 매여놓은 얼룩의 흉선을 보았나? 보았죠. 어째서? 진정지 보라비 창가들미 전에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내 마누라지. 영감. 왜 불러? 네. 사랑 채 비어두고 10만 원 전세를 받았어. 아, 받았지. 어째서? 아, 저 영춘 추려고 쌍가발 좀 죽을 사왔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어, 왜 그래요? 아, 좀땡 마나님이 숨가을 독촉에 왔었나? 오봤었죠. 내렸어. 술병을 고치려고 진산양패로 갔댔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그러게 내 마음은